자,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화에 따른 문화 변화 요거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저번 시간에 하던 거 이어서 하는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계화에 따른 그지? 세계화가 뭐라 그랬어? 국제사회가 그지? 점점 상호 의존성이 증가해요. 다른 나라에서, 그치? 다른 나라에서 그걸 먹다가 안 먹으면 참 힘들어요. 우리 맨 처음에 미국산 소고기, 호주산 소고기 들어왔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우리나라 한우는 끝장나는 줄 알았어.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한우는 한우고, 그치? 수입산은 수입산이에요. 지금은 수입산 없으면 힘들어요, 우리나라. 그죠? 의존성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죠? 의존성이 증가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때요? 국가 간의 교류가 증가해요. 그래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이 바로 세계화예요. 자, 일단은 문화 동질화랑 문화 융합이에요. 요거는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외워서 답을 쓰고요. 이걸 보고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써 있으면 이거를 쓰는 쪽으로 연습을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문화 동질화는 한 지역의 문화적 특징이 다른 지역에서 또 같거나 유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전 세계적으로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현상이에요. 우리 햄버거 먹죠? 중국에 가도 햄버거 먹고, 일본에 가서도 맥도날드 먹고, 그지? 러시아에 가서도 맥도날드를 먹는단 말이야. 그죠? 아프리카 가서도 코카콜라 먹고, 북극에 가서도 코카콜라 먹고. 문화 동질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오겠지. 그지? 문화 융합.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가 각 지역 문화의 특징과 함께 혼성화되는 거야. 혼성화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섞여서 이루어지는 걸 혼성화되는 거예요. 자, 그 예로는 프랑스에서는 햄버거랑 그지 포도주를 그지 나와요. 함께 나와요. 근데 칠레에서는 햄버거에 아보카도 소스를 먹는데요. 케첩 대신 그지 혼성화되고 있어요. 자, 문화 갈등하고 창조를 볼게요. 또 그죠? 중요하죠. 문화 갈등. 세계화로 인해서 문화적 접촉과 국가 간의 인구 이동이 증가해요. 원장님 어렸을 때는 외국 해외여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 해외여행은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야. 자. 다문화 현상이 인구가 이동하다 보니까 확산돼요. 문화의 특징과 가치관의 차이로 뭐가 발생해요? 뭐라고? 서로 다른 문화의 특징과 가치관 차이로 인해서 문화적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대요. 문화 갈등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문화 상대주의를 볼게요. 한 지역의 문화는 그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 그죠? 인문환경에 따라 나타나요. 그죠? 자연환경의 영향도 받고 인문환경의 영향도 받겠죠, 그 문화가요.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소수문화, 비서양문화, 여성문화 등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를 포용해서 다양성을 좀 틀려도 그지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문화 상대주의. 자, 다른 것을 좀 틀린 것을 인정을 해줘야지. 틀리다고 다 찍어 눌러? 그지? 그러면 안 되겠죠. 문화 창조 볼게요. 새롭게 유입되는 다른 지역의 문화를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또 변형도 해서 받아들이는 거야.
재탄생시키는 거야. 새로운 문화로. 자료 4번. 뭐예요? 재탄생시켰죠? 이거를 문화창조라고 그래요. 그죠? 냉장고랑 우리 고유의, 그지? 우리나라에 냉장고가 들어왔어.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김장떡하고, 그죠? 어떻게 해요? 김장떡 그 냉장고를 선택적으로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변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재탄생시켰어요. 얘가 바로 뭐예요? 문화 창조의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비슷비슷해. 잘 적응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세계화랑 지역 문화의 변화를 볼게요. 세계화랑 지역 문화를 볼게요. 자, 문화의 동질화를 봤어요. 문화의 동질화랑 문화융합을, 문화가 융합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문화융합 된다라고 그랬어요. 동질화도 있고 문화 동질화랑 그죠? 문화 융합을 봤어요. 위에 있는 거. 문화 동질화, 문화 융합. 이 과정을 통해서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니까 지역별로 공유하면서도 뭐 공유도 하면서 이것처럼 공유도 하면서도 지역별로 특색 있는 다양한 문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문화 동질화로 공유도 하면서 융합으로 좀그 지역 색깔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세계화로 인해 각 지역의 전통 문화가 사라져요. 훼손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대로 무너지면 안 되죠? 전통 문화를 보존해야 돼요. 또 전통 문화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좋은 말이죠. 좋은 말도 좀 외워둡시다. 자, 일단 카메라는 여기서 끄고 다음 거 다시 눌러볼게요.